하루에도 두세 번씩 찾아가는 식당이 있다고 해봅시다. 그곳은 프리미엄 회원제 식당이라 내가 회원이라는 걸 증명하지 않으면 식당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. 식당 앞을 지키는 도어맨은 3일마다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데 매번 내 회원증을 보여달라고 합니다. 매번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답답해져서 식당이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. 매번 회원증을 보여줘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? 식당의 도어맨은 3일마다 사람이 바뀌니까 적어도 그 3일간은 내가 회원증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 기억해서 처리해주세요. 여러분의 제안을 식당 측에서는 받아들였고 여러분은 이제 하루에 3번씩 회원증을 꺼내들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. 이처럼 토큰 개념은 이 사람이 회원이라는 게 이미 확인되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주며 그 기록을 일정 시간 동안 갖고 있습니다. 웹사이트에서 로그인을 한 상태가 유지되는 것도 이런 토큰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. 이런 토큰은 회원으로 증명된 사실만 기억하고 있을 뿐 그 사람의 회원 정보나 암호키워드를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 정보를 훔쳐내더라도 직접적인 해킹은 불가능합니다. 또한 기간을 더 길게 하거나 더 짧게 처리할 수도 있어서 토큰 로그인 방식은 은행이나 웹서비스 로그인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.